간단한 검사를 미리 좀 했거든요. 네. 했는데 문장 완성 검사에서 몇 가지 조금 제가 눈여겨볼 게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. 아빠와 나는 그랬더니 뒤에 성이 똑같다. 김창렬은 김, 김씨가 똑같다는 김주환의 김. 엄마와 나는 둘 다 사람이다. 미안해. 네. 틀린 말은 아닌데. 우리 엄마는 남편이 있다. 다 맞는 말 맞아. 이모 신문급이네요. 네. 우리 아빠는 가수다. 네. 그러니까 이게 틀린 말은 없는데요. 특징이 좀 있죠. 네. 감정이 싹 다 빠져 있죠. 감정이 싹 다 빠져 있죠. 네, 사실만 나열을 한 건데요. 주한군은 이제 오늘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생각도 분명하고 또 어떤 상황에서 본인의 감정도 분명히 잘 있고 하는데 복잡한 감정을 특히 엄마 아빠에 대해서 표현하는 게 약간 편치 않은 면이 있다라고 그냥 좀 봐요. 그래서 내가 처리해야 되는 그 상황에 감정 상태에 발을 안 집어넣는 거죠. 그리고 그냥 흘려보내거나 잊어버리는 이런 것들이 보면 어떤 상황에서의 어떤 느끼는 감정을 잘 다루지 않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. 그럼 이게 이제 반복이 되면 나중에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는 게 잘 안 되는 감정 불능 상태 뭐 이런 게 감정 불능 상태 뭐 이런 게 잘못하면 그렇게도 됩니다.